마켓 리더입니다. 오늘은 이준우 소장께서 부재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주실 조영찬 소장 모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인지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예, 트럼프 탄핵과 미중 무역 협상 방향은,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과 디지털 화폐 정책의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가장 또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바로 트럼프 탄핵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하원에서 탄핵 조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관심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살펴주시죠. 네, 최근 그 미국 그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트럼프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율이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트럼프에게 상당히 좀 불리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8월 중순이었죠. 퍼유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내 최고 수치를 기록할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후보들 간에 조그만 악재라도 아무래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대선 이게 안 나오나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예. 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선호도 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사는 다른 대선 때와 달리 상당히 좀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서도 후보자들과 관련해서 숙고하겠다는 의견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평가는 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음 보시면은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8월 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어느 쪽에 투표하겠는가를 물었더니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트럼프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평가 부분에서도 현재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비율보다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그동안에 상당히 우세를 보여왔는데 지금은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인들의 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인들 사이에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상당한 수세에 지금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보면은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투자, 또 중국과의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인식이 나빠진 겁니까? 그 미국 안에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자유무역을 훼손했다는 유권자들의 불만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한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그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트럼프 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나온 지표인데요. 트럼프 정책이 경제와 관련해서 플러스 영향을 줬냐, 마이너스 영향을 줬냐와 관련해서 퀴니피악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와서 마이너스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유권자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지한다는 40% 초반이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무려 50% 초반으로 10%포인트 정도 차가 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당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으로 무역전쟁이라든지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별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은 무당파가 많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그리고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오와 플로리다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러스트벨트고요. 네. 또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무역 협상에서 농업 개방뿐만 아니라 더 식량 수입과 관련해서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무역 전쟁이 대선이 그 내년 11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내년까지 무역 전쟁은 상당히 좀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중국만 당하지 않고 미국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표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일단 탄핵 조사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하원 조사하고 난 다음에 또 하원의 결의가 있을 테고 그럼 그건 또 상원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번 그 탄핵과 관련된 조사 부분이 이제 실시가 됐는데요. 하원에서 탄핵 그 결의안을 제출이 됐을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그 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탄핵 결의안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결정이 된다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바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부통령이 취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탄핵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죄상의 특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고요. 또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현재 그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론이라든지 학자들이 아무래도 탄핵과 관련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하고요. 또 소추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그 하원 같은 경우는 과반수 그리고 상원은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의원들이 그 의견을 지금 모아지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탄핵까지 가기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지지율도 떨어져 있는데 탄핵 역풍이 그 몰아닥치면은 또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또 빌미가 올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대통령 괴롭히기다, 마녀사냥 쓰레기다, 미국 정치 사상 가장 그 더러운 그 사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강경하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아무튼 그 미국의 대선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사실 주가 상승률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들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 말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특히 10월 달 지금 현재 그 증시를 보면은 대부분의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펀드가 발달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처럼 좋은 증시 상황에서는 절세용 그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월 증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데 올해는 유난히 변동성이 더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더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10월 달에 바닥이 찾아오고 연말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과 일본의 그 주가와 관련된 20년 평균치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다우 평균 그리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공이 10월 달이 가장 변동성이 크고요. 주가 바닥이 찾아왔다는 점에서도 이번에 10월 달은 오히려 주식장으로 따지면은 바닥에서 다시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 대선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 이후에 대선이 모두 12번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선 당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6.3%에 달할 정도로 이례적인 주가 상승이 찾아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리먼 쇼크 때 2008년도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평균 S&P 주가의 수익률이 무려 11.3% 됐고요. 특히 IT 버블 붕괴가 있었던 2000년까지 재해놓는다면은 주가 상승률이 13.5% 정도 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그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산층에 대한 감세라든지 다른 경기 부양책들을 꺼내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무역 전쟁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그 미국 경제에 영향이 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목전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중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건군 70주년이 되는 거죠. 그 국경절이 되겠는데 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중국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국경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70주년 고위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7자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트럼프 그 행정부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하게 그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뒤에는 15,000명의 그 열병식이 진행이 되고요. 160대 항공기뿐만 아니라 580대 군사 장비 그리고 미국이 경악하게 할 정도로 ICBM과 관련해 ICBM이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둥펑 41이라고 하는 사정거리가 15,000km에 달하고요. 다탄도 그리고 고체 연료 그리고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갖고서 있는 그 새로운 신형 병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군사 패권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지금 미국의 MD 전략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거죠? 무력화시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미사일 안에 다탄두가 한 10개 정도가 중국식 주장에 따르면 장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본토 근처에서 10개로 쪼개지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라든지 사드 시스템으로 막는 게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콩 사태 그리고 중국의 맞아요. 정적들 문제로 인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경호 문제가 상당히 그 주요 이슈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동안에 무려 12번의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주석 취임 전에도 두 번까지 앞서서 모두 16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등소평 씨가 7번 그리고 후진타오가 3번 암살 사건을 겪은 데 비해서 상당히 정적들로부터 많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진핑 그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18년도만 하더라도 강주 아오 대교 그러니까 길이 55km 정도 되고요. 홍콩과 마카오 주강 삼각지를 이어지는 이런 대교 행사에 참석하다가 암살 그 시도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베이징으로 간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민대회당의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네.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불과 400m 거리에서 폭탄 테러가 있기도 했었고요. 2013년과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우르무치 역의 폭발 사건 그리고 텐진역 폭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무래도 대외적인 그 행사를 하긴 하겠지만 경험 문제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지 않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뉴스를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건 처음 들었어요. 14번이나 저기 그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야, 이거 뭐 만만치 않은 자리군. 자리는 자리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군사 퍼레이드만 보여준 가지고선 이제 그 이 중국 인민들의 가슴을 이게 그 이 다독거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저기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준비됐다는 얘기는 들으신 게 없었습니까? 네, 지금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돼지 코렐라 발생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 이민신 이반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난 1년간 무려 500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발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이목이 홍콩의 그 시위가 오늘 대규모로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발행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9월 4일 날이었나요? 리커창 총리 같은 게 6개 안정정책과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고용이나 외환, 금융뿐만 아니라 투자, 그리고 외자, 그리고 향후 경제 예측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31개 도시의 실업률이 5.2%까지 올라왔는데요. 중국에서는 5% 목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1천억 위엔의 그 실업보험을 통해서 직업과 관련된 안정책을 쓰게 되고요.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과 관련해서 100만 명 정도를 늘리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매 판매 20%를 차지하는 이런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현재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정책을 이제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이 그 베이징에도 저기 그 번호판 발급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지표는 안 좋은 모양이네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재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그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하면은 뭐 그 고용이 창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특별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투자 중심의 성장을 당분간 이어가서 6%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책금리, 그러니까 1년물 대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4.2%인데요. 이것을 좀 더 낮춘다든지, 그리고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10월 15일, 그러니까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은 은행의 지준율을 그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낮춰주고요. 11월 15일 날도 또 한 번 낮춰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는 무려 9천억 위엔이 투입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중국의 통화 승수가 6.2배인 점을 고려하면은 무려 5조 8천억 위엔 정도가 풀리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들이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도 아무래도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중국 물가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돈이 확 풀려가지고 골고루 가면 좋은데 또 부동산으로 확 몰려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통화 발행 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 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 디지털 통화는 1 위엔으로 교환하는 소비자들에 그 대한 정책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좀 정확하게 하고 가면은 이게 지금 그 암호화폐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게 도입이 되면은 4대 국유 상업은행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유니온페이라고는 중국 은행카드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가상 통화와 다른 점은 인터넷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에
전자 그 화폐와 관련해서 다운을 받으면은 이걸 갖다 대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될 수 있고요. 전자 상품권처럼 유통이 가능하고요. 또 1대1로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디지털 통화가 도입되면은 아무래도 장점이 많은데요. 현금 사용이 줄기 때문에 위안화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유통에 따르는 재반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금 수송이나 보관, ATM기와 관련된 관리 비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장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는 지폐 위조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디지털 통화 발행에 적극적인 이유 뭐 이거 말고 또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6월 달이었죠.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발행이 됐을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30억 명 정도가 장기적으로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리브라의 그 경제권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위안화 관리에 악재가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전 세계에서 리브라를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아무래도 수시로 지구 반대편에 송금이나 결제가 상당히 자유롭게 되고요. 네. 또 10년 이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미국의 거대 그 디지털 포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새로운 그 사이버 제국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그 사이버 제국이 됐을 경우에 그 통화 바스켓에 미 달러나 유로, 엔 그리고 파운드와 싱가포르 달러가 포함이 되지만 중국 위안화 같은 건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달러 기축 체제는 좀 더 강화될 것이고요. 또 위안화 같은 경우는 국경에서 쓰는 위안화로 전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서둘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11월 10일 광군제 때 전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썼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디지털 통화 부분에서도 이제 국제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암호화폐하고 이 디지털 통화의 차이를 좀 우리가 밝히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가상 통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그 통화 같은 경우에도 모두 암호 자산 형태입니다. 네. 뭐 공통점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고요. 조작이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로 다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24시간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그렇죠. 거래가 되고 예, 있죠. 예. 그리고 또 저렴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뒤 수수료를 확인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통화는 24시간 365일 스마트폰으로 송금도 할 수 있고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나 유로와 같은 주요 통화의 패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한 이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일본 문제 잠깐만 좀 건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데 이게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렇죠? 예.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소비세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인데요. 전 세계 152개국이 도입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 10%가 됐습니다. 10%가 됐지만 현재 그
세수 증가는 5조 7천억 엔 정도에 불과하고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서 6조 6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9천억 엔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비세율은 유럽처럼 20%, 일본처럼 중국처럼 1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난 그 30년간 소비세율이 인상됐을 때 일본 경제는 제로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에선 올해와 내년도에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경기 그 둔화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제 재정 펑크 메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메워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걸로 메워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재정 수지가 계속 9천억 엔 정도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는 올해 플러스 0.9%로 예상하고 있지만 민간 쪽에서는 소비 위축 그리고 다양한 그 무역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블랙시트와 관련해서는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0.3% 포인트 하락한 플러스 0.6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은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수 적자는 계속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도 이제 거의 끝물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도 짚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각 신흥 국가들이 일제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 증시가 내년에도 연착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